안녕 여러분! 오늘은 저의 취미 생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저의 취미는 짠! 바로 이겁니다. 자, 피포 페인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 속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 숫자에 맞는 물감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쓰여 있는 숫자에 맞는 이 물감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것이 바로 저의 취미생활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게 산 건데 사실 피포페인팅은 큰 사이즈가 훨씬 많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작품들 우와 보여드릴게요. 짠! 장난 아니죠? 이게 제가 처음으로 했던 저의 피포페인팅입니다. 짠! 이거 빅벤이에요. 영국을 풍경으로 그려진 건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 우야야 짠! 이거 딱 보고 아시겠죠? 에펠탑입니다. 이게 제가 저거 영국 작품을 끝내고 두 번째로 산 프랑스 작품인데요. 이건 아직 완성을 다 못했어요. 여기 하얀 빈 공간들 보이시죠? 이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이걸 완성하기 이전에 조그마한 것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니미한 사이즈로 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미리 칠해져 있는 게 이걸 ASMR처럼 해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르는 소리가 전혀 never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냥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색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붓이 있고요. 아우! 이 붓을 물에 적셔줘요. 저는 휴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 휴지에 있는 물을 붓으로 이렇게 옮겨주거든요. 붓이 너무 조그매서 이 정도 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유화가 아니어서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 있는 공간들 색깔로 채워줘 볼게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지금 해야 될 게 6번. 6번을 칠해야 되거든요. 이 색깔 6번이 굉장히 많아요. 따, 6번 칠할게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피포페인팅은 물감으로 색칠한다기보단 이 판에 물감을 얹어준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얹어주기 형식이에요. 좀 더 잘 보이게. 너무 작아.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색칠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원하는 색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다가 제가 원하는 만화를 쳤어요. 예를 들면 뭐 달빛 천사 아니면 뭐 피치피치피치 뭐 이런 거를 쳐가지고서 치면은 사진이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서 인쇄를 했어요. 아니면 그 시절에 색칠 공부할 수 있게 나온 그런 그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쇄해서 제가 직접 나만의 색칠 공부를 만들어서 혼자 색칠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건데 이게 성인들을 위한 이런 색칠 공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좋은 게 하다 보면 잡생각이 좀 사라진달까? 여기에 뭔가 집중을 하면서 명상 아닌 명상을 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이게 의외로 너무 섬세한 작업이라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거든요. 어디 나가기는 귀찮고 집에 있고 싶은데 막상 집에 있으니 심심할 때 하면은 정말 좋은 취미입니다. 5번인가 이거? 아, 5번이네? 어떡해. 짠! 지금 여기 위에 완성했거든요?
이제 아래까지 쫙 색칠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거진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아이스크림도 색칠해 볼게요. 여기 아까 보여줬던 큰 것들 있죠? 저는 큰 것들 거의 1년 걸렸어요. 진짜 1년 넘게 걸렸어요. 진짜 이게 맨날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 날 때 하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막 저걸 해야 되는데 이게 취미가 아니라 뭔가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아 저거 해야 되는데? 아 언제 하지? 이렇게 해서 안 하다가 다시 뭔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찾아서 꺼내서 드디어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유 이거 아이스크림이 이게 콘이 장난이 아니네. 여기 콘이 너무 조그맣고 촘촘해가지고 아 요게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확실히 큰 거는 명작도 많고 뭐 예쁜 그림이 훨씬 많아요. 작은 것보다. 이거는 작다 보니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은 거는 좀 예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작은 거는 어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겨울이니까 아이스크림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아이스크림 6도 다 칠했고요. 세 번째 아이스크림의 6도 칠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진짜 이 작은 구멍 하나하나 다 뭔가 절대 안 삐져나가게 하려고 완전 이렇게 했거든요. 완전 집중해가지고 막 똑같이 할 거야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다 완성되고 나면은 이 까만 색깔 틀 선은 보이지도 않고 사실상 뭐 조금 튀어나가도 티도 안 나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합니다. 대충 그 언저리에 그 언저리 근처로만. 근데 그렇게 해도 이뻐요. 정말 정말. 3번을 칠해줄 거예요. 요 색깔 3번을 칠하겠습니다. 우와. 제가 아까 여기 6번 칠했죠? 이거 여기 테두리를 3번으로 메꿔줄 거예요. 3번 갑시다. 가자.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짠! 짜라잔! 빨리 얼른 옆에 것도 해볼게요. 와. 아, 귀여워. 다음 거 빨리 해볼게요. 아 귀여워. 아 너무 잘했다. 지금
남은 색깔이 별로 없거든요. 으야 으야 여기 까만 색깔 보이죠? 이 회색 부분 칠해줄게요. 여러분 이제 다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형태가 확 보이지 않나요? 아 여기 테두리 안 했다. 이제 배경만 칠하면 되거든요. 숫자 2번. 배경 얼른 칠해볼게요.
짠! 여러분 완성됐어요.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나요? 짜라잔 완성됐습니다. 이게 아이폰 SE거든요? 이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 손으로도 이렇게 가려질 정도?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렇게 저의 피부 페인팅 미니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빠라밤빠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저의 취미를 살짝쿵 보여주는 영상이었고요. 그럼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